기획이상과의 천희영, 이옥현입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봄동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네. 이제 먹어볼까요? 네. 뭐부터 먹어볼까요? 저는 아삭아삭한 겉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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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역시 희영이 손맛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삭아삭.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. 다이어트. 네, 그래서 샐러드를 매번 사 먹는다. 이 봄동으로 저는 이제 아, 봄동으로 샐러드를 네, 샐러드 좀 생소하다. 좀 먹고 오리 좀 올리고 이제 토마토 이런 거 좀 올리고 해서 샐러드 해서 먹는데 이것도 괜찮아요. 맛있겠다.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네. 어 이거는 네 제가 선수 위치 여기도 손맛이 많이 들어가네요. 네 정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. 맛있어. 살짝이 잘 데쳐진 것 같아요. 봄동 하나로 이렇게 많은 요리를 하는 거 좀 신기하다, 그렇죠? 그러니까요. 저희는 매번 볼 때 쌓여 있는 거,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쌓여 있는 걸 보잖아요. 근데 진동 봄동은 쫙 펼쳐져 있어서 이거를 옛날에는 진동 사람들 떡배추라고. 떡배추라고. 네. 이제 우리가 전을 하나 먹어보죠. 네. 아 이거는 이렇게 돌돌 말아서. 아삭아삭해요. 보통은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진짜 봄이 완연하게 찾아온 것 같아요. 그쵸. 네. 향긋하니 봄이 온 것 같아. 봄하면 두릅이나 냉이 생각을 했지. 이렇게 봐요. 마무리할까요? 파릇파릇한 봄동 드시고 면역력 높이세요. 이만 손으로 뜯어봅시다.